안녕하세요, 만빅입니다. 성 키우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죠.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 새로운 버튼이 생겼죠. 이걸 보시면 제가 이것만 잔뜩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요, 웨이브에서 경험치라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? 웨이브에서 경험치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. 그러면은 레벨업당 몬스터 처치 골드 1, 아니면 마을 아초 공격력 1, 그 요게 꿀인데 모든 영웅 공격력 0.5씩 올라가요. 0.5씩 이것만 올려놨어요. 왜 그랬냐면은 마을 아처 공격력은 요거 마처 업그레이드로 올릴 수 있거든요. 그 돈으로 올릴 수 있어요. 그 새로 나온 경험치로 올릴 수 있는 건, 그리고 요 몬스터 처치지 골드원, 이게 어느 정도 효율을 낼지 모르겠지만 돈은 웨이브에서 버는 거 아니죠? 사실상 저쯤 되면은 돈은 광부들이 벌어다 주는 거기 때문에, 식민지에서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처치 골드 의미 없고, 결국 가장 좋은 건 요 모든 영웅 공격력 올려주는 거. 이게 왜 여기다 올인해야 되냐면요, 지금 가격이 15,000이잖아요 이거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. 500K 올라갔죠. 15,000이 아니네, 이게 100만, 1000만이네, 1500만이네.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적용됩니다. 이게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. 이 체인이 그 뜻이에요. 경험치가 연결이 돼 있어서 다른 거 하나 올리려면은 전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다가만 올인해주세요. 돈은 여기다가 아처 업그레이드 여기다 0.5씩 올라가는 거 똑같은데, 1씩 올라가는 거 똑같은데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거,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거 다르니까 효율이 이게 더 좋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이게 저 레벨에서는 싸면 모를까, 이게 레벨이 이게 연동이 돼 있으니까 경험 레벨업 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조건 모든 영웅에다가 올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0.5씩 올라가는 거 꼬리득 해가지고 여기 표시가 되나요? 그냥 공격력에 표시가 안 되네요. 4840 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특별히 표시는 안 되고요. 자, 요렇게 한번 해봤고, 그리고 또 업데이트 된 거 뭔가 살펴봤더니 바버샵에 새로운 머리들이 은근슬쩍 해적으로 바뀌어 있는데, 오크랑 크리스마스, 왜 여름에 크리스마스 눈사람 같은 게 추가가 됐죠? 900웨이브를 감은 9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. 껌값이고요. 1050웨이브면은 오크 몸통, 오크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됐죠? 그냥 모형이니까 1000웨이브면은 크리스마스 살 수 있는데, 날도 더운데 뭐 눈사람 끌고 다닐까요? 좀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, 우리 편 아처가 다 녹아내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네요. 공격력 업그레이드 된 거 어디서 화력 시범을 딱히 비교가 안 되니까 화력 시범을 할 건 없긴 하지만 일단 배틀 한번 들어가 보죠. 자동전투 44시간? 네, 접속으로만 받은 거고요. 귀찮으니까 계속. 요게 제가 라인 막혔을 때 해결하는 법 찍었을 때 거기서 하나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, 다른 편에서는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. 요거 하다가 라인이 터질 것 같다,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2배속에서 1배속으로 바꾸는 겁니다. 이게 2배속일 때는 이상하게 스킬이 잘 안 써지고 그래가지고, 이게 오토로 함에도 불구하고 1배속이랑 2배속이랑 확실히 달라요. 1배속이 훨씬 잘 싸웁니다. 오토로 놓고 싸우는데도 얘는 뭐하냐, 여기서 막 라인 밀리고 막 터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 배치 바꾸고 이럴 게 아니라요, 이걸 1배속으로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. 지금 되게 세져가지고 뭐 제가 또 웨이브 안 민지도 오래됐고 쑥쑥쑥 잘 올라가죠. 이거 뭐 막힐 일 없을 것 같고요. 보스 잡는 데까지만 한번 가볼까요? 혹시 보스에서 막히면은, 이거 2배속으로 해가지고 보스에서 혹시 막히면 1배속으로 바꿔서 깨진다는 걸 보여드리면은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안 막히면 할 수 없고요. 뭔가 준비가 항상 빡세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이죠, 대충. 하여튼 오랜만에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신나죠. 그리고 제가 강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, 요 대포는 계속 보석을 써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포는 계속 강해져요. 딴 건 하나도 안 강해져도. 자, 그런 상태라는 거. 2배속인데도 뭐 성이 막 부셔지려고 그러죠? 이제 요 정도쯤 되면은 보스가 나올 때, 보스 나온 데서 딱 막히겠네. 나이스. 자, HP가 조금씩 떨어지고, 지금 54웨이브니까 이거는 보스 웨이브 아니죠? 여기도 위험해서 터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터져라! 네, 성주인이
자기성 터지길 바라고 있죠? 컨텐츠를 위해서. 터지면은 일배속으로 바뀌면은 형편없이 쉽게 깰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. 이게 뭔가 속도를 두 배로 만들어 놓고 AI가 못 따라가요. 그래서 자동 공격을 하면 개판이 된다는 거. 여기는 뭐 그냥 깨네요. 보스판에서 막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안 막히면 뭐 할 수 없죠. 지금 그 경험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올려놓은 상태라 애들 영웅들 공격력을 62를 올려 전체를 62 올려놓은 상태라 그게 또 쏠쏠하게 도움이 돼가지고 되게 무난하게 깨네요. 보스판이니까 한번 보스한테 기대를 해보죠. 보스 화성을 터뜨리기를. 근데 웨이브가 좀 약하다. 웨이브가 막 밀어서 우선 우리 편 우리의 정수리하는 애 스킬은 한번 빼줘야 되는데. 너무 세네요. 너무 셉니다. 눈사람이 돼서 그런지 엄청 세네. 예, 아무 관계 없고요. 너무 세죠? 보스가 이렇게 우리가 쌩쌩할 때 나오면은 보스가 우리 성 못 터뜨리죠. 우선 저거는 한번 빼줬어야지. 수리는 그렇게 제가 손으로 뺄 순 없고 주작이잖아. 아, 성 이 수리가 안 됐으면은 잡을 수 있나요? 안 되네. 수리가 안 됐어도 안 되네. 안타깝지만 안 된다는 거. 제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깨지네요. 그런 상태고요. 그리고 업데이트 된 게 하나 더 있긴 하네요. 여기 길드 들어가면 제 길드는 유령 회원으로 가득 차 있죠. 오랜만에 웨이브를 177 웨이브나 이뤘네요. 보시면은 여기 요런 게 새로 생겼어요. 크리티컬 데미지 퍼센트랑 크리티컬 확률. 크리티컬 확률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. 그리고 쿨다운 뭐 이런 거. 딴 데다 열심히 투자를 해놨더니 타워 공격력이랑 뭐 캐슬 HP 이런 거 다 맥스 찍어놨더니 뭐 이런 게 또 생겼다. 아마 모든 올릴 걸 다 맥스 찍은 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로 또 찍으시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뭐 이런 상태인데 원래는 요 길드를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열심히 봐주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여기 전원이 지금 다 유령이거든요. 그래서 유령 가득 차 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자 지금 길드를 비공개 길드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적겠습니다. 비밀번호는 길드 이름이랑 똑같아요. 오토마타 대문자 다 소문자고요. 그리고 요거를 다 요분들을 다 내보내면 죄송합니다. 여지껏 제 길드 자리를 채워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추방하진 않을 거고요. 플레이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분, 자기 아이디도 안정하신 분들은 271일 전 추방해야겠네. 게임 접으셨으니까 뭐 추방해도 특별히 불만 없으시겠죠? 가득 차있는 게 좋긴 한데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추방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257일 전 관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길드 마스터인데 뭐 제가 이게 왜 길드를 오픈을 안 했냐면은요 이게 매크로로 방치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픈을 안 그거 가지고 또 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오픈을 안 하고 그랬는데 길드 상태를 보니까 다른 길드들도 뭐 맨정신으로 돌리는 길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다른 길드한테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. 위에 상위 길드 분들은 거의 매크로 현질뿐만 아니라 현질이 아니죠. 과금뿐만 아니라 매크로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초반에 매크로 조금 돌린 것 때문에 다른 길드한테 뭐 누를 끼치거나 방해가 되거나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. 길드 비밀번호는 아까 알려드렸고 아마 시간제로 금방 차지 않을까. 자리는 19자리 싹 다 남겼고요.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길드원을 모집하는 걸 거예요. 제가 뭐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진 않을 거고요. 가끔 테스트할 때나 뭐 이럴 때 가끔 돌리는 정도, 업데이트 됐을 때 좀 하는 정도, 아니면 좀 뭔가 빡센 업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또 열심히 다시 할 수도 있고요.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고 보석이 맥스가 찍혔네요. 그러면은 또 뭐 타원 업그레이드 해야죠. 좀 있으면 라이트닝 캐슬도 좀 있으면 아니고 꽤나 걸리는데 만렙 찍겠네요. 자
이런 상황이니까 길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 업데이트 내용은 대충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. 그 외에 좀 획기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잉여 애들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좀 재배치하는 재미를 올려준다든지 특히 타워 이 버려진 이 타워 어떻게 할 거야 타워 좀 제 제3 형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업데이트 내용이 별거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말 그대로 데미지 올려주는 경험치를 이용해서 모든 영웅 이렇게 하면 아마 업그레이드 효율 떨어지는 영웅을 좀 쓸 수 있을 거예요. 보통 레벨 올리면 데미지가 3 정도 올라가거든요. 그런데 스킬 효율 떨어진 애들은 안 올리게 되잖아요. 얘네를 올려주는 이유는 데미지 800%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3 올라가도 800% 그러면 스킬 쓸 때마다 뭐 따따블이 되니까 올려주는 건데 이런 애들 데미지 안 올려주잖아요. 3 올려봤자 뭐 마을호초 공격 속도인데 뭐 깡샷 멀티샷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올려봤자 도움 안 되는데 그게 아마 좀 이거를 통해서 따로 레벨은 안 올리더라도 여기 모든 영웅 공격력을 통해서 좀 조금은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뭐 말이 길었는데 오늘 뭐 업데이트는 별 내용 없었고 길드 열었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길드원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특별히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무슨 대화를 주고받거나 이런 거는 길드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고요. 그냥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업데이트 있으면 아니면 뭐 재밌는 일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